올해로 창립 100주년을 맞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지난 100년을 성찰하고 새로운 100년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00년 우리 사회 약자를 대변하고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기여했다는 평가 못지않게 90년대 이후 한국교회와 사회를 견인할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송주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원교단 관계자들과 유관기관, 사회선교단체 관계자들이 경기도 파주 출판도시 내 지혜의 숲에 모였습니다.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 교회협의회가 우리 사회 약자를 대변하고 인권과 민주화, 통일운동을 해온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을 써내려가기 위한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협의 지난 100년은 아날로그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시대는 디지털 시대로 인지공학과 첨단과학이 인류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큐메디컬 운동은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하고 운동의 이념의 틀을 재정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6년 만에 열린 정책협의회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으로서 100주년을 맞았다는 기쁨보다 변화무쌍한 복합위기 시대에 교회협의체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컸습니다. 정책협의회 참석자들은 지난 100년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가진 뒤 일치연합과 사회봉사, 기후위기, 사회정의, 통일국제 등 다섯 개 분야로 나누어 교회협의회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평화와 인권과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기후변화와 연관성, 지금은 복합위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관성을 가지고 평화와 국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정책협의회 참석자들은 이틀 동안 6차례에 걸쳐 진행된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 민주화 이후 쇠퇴한 교회협의회의 역할을 두고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고민은 무엇이었고 우리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죠? 과연 민주화 이후에 우리 에큐메니컬 운동이 선배님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전망을 내놓으셨고 또 교회와 교단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NC 위기는 상상력이 부재예요. 변화의 시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상상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 두 축이 함께 맞물려 가야지 지속 가능하다. 회원교회들의 플랫폼인 교회협의회가 정체성이나 다름없는 에큐메니즘이란 용어를 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쓰자는 의견도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에큐메니컬을 좀 쉽게 풀어봤더니 모두 함께 잘 살아가는 게 에큐메니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거를 자꾸 강조를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함께 잘 살아가는 거를 좀 강조를 할 때 교회에서도 우리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에큐메니컬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는 데 초점을 맞춘 교회협의회는 올 하반기까지 주제별로 분과 모임을 지속해 100주년 사회선언문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세우시면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